네, 지금 제 앞에 굉장히 많은 음식이 나와 있는데요. 이 푸짐한 한상은 어떤 건가요? 아, 저희 저녁상에 네. 그 회 스페셜에 네.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. 이거는 지금 4인상 정도 보시면 되고요. 네. 보시다시피 이쪽 끝에 보시면 도미 탕수육, 그 다음에 잡채, 그 다음에 소라 버터구이 볶음 야채, 그 다음에 함박 스테이크 있고요. 그 다음에 매주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사오는 우리 이제 홍합탕, 홍합, 네. 신선한 홍합. 네. 그 다음에 이 굴. 항상 보관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철저하게 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메인을 보시면 네. 도미, 네. 광어, 그 다음에 연어, 그 다음에 농어, 방어 네. 등등 이렇게 모든 회의 그 단면을 딱 한 번에 볼 수 있고요. 이거는 이제 방어 깃구이라고 그러죠? 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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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방어 깃.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또 주력 메뉴인 네. 또 이면수어입니다. 이면수어 같은 경우는 이제 뼈를 네. 이렇게 뜯어서 네. 옛날에 이제 아버님, 어머님 세대에 네. 드셨던 방법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 뼈를 뜨셔서 네.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. 육회고 요거는 파스타. 저희지만의 또 면이 또 좀 특이합니다. 육회, 요기 육회, 그 다음에 파스타, 그 다음에 야채 샐러드. 네. 쭈꾸미랑 이제 블루베리하고 또 아까 네. 야채랑 해서 샐러드. 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네. 이제 다양한 음식들 푸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예, 푸짐하게 드실 수 네. 있습니다. 김세현 선생님 네. 요즘에 네. 더위에 지쳐서 고생하시는데 네. 아, 그 피로에 찌든 그 몸의 피로가 느껴지는데 제가 네. 그 피로를 깔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. 어떻게? 저희 유기농 저희 집에서 네. 직접 그 키운 야채거든요. 네, 그 유기농 닭똥으로 흙을 네. 엎고 봄에 키워서 이제 수확을 한 야채입니다. 자, 제가 하나 요 광어를 네. 한 점 올려서 네. 제가 드리겠습니다. 쌈장을 올리고 네. 그 다음에 깻 저 마늘 하나 한 점 올려서 네. 예. 한 점 드시겠습니까? 제가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예, 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예 힘내십시오. 아유 맛이 어떠세요? 네, 광어의 그 탱글탱글한 그 식감과 그 다음에 그 쌈장의 오묘한 맛이 더해져서 진짜 이 독도야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맛인데요. 아, 그러세요?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저희 쌈장은 좀 네. 특별한 이유가 네. 된장과 그 또 다른 이제 식재료가 네. 이렇게 하나 융합이 돼갖고 네. 뭐 야채라든지 깻잎, 그 다음에 뭐 마늘, 양파 등등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요. 네. 혹시나 날 수 있는 생선의 비린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네. 이 안에서 자체 그 쌈장 안에서 네. 해결할 수 있게끔 맛있게 숙성해서 준비한
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. 진정한 보약은 건강한 밥상에서 시작이 됩니다. 건강한 밥상을 차려 드시면 따로 보약을 드실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저를 포함한 독도야 전 직원님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건강한 밥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많이 찾아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십시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.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고요. 위치는 옛날 구 식객자리입니다. 161에 29 크로체런 에비뉴 노동 블루바드에 있습니다. 네, TKC 비즈니스 탐방 오늘은 구 식객자리에 위치한 독도의 김태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.